8번. Number 8. Why is Randy so fed up at his job? 자, 일단은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어휘 하나 있었죠. Be fed up 이라는 거. 요거 뭐죠? Be fed up. Be fed up. 이게 좀더 쉬운 단어로 sick and tired of. Be sick and tired of라는 거랑 동의어예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 있죠? I'm sick and tired of his holy and irritated. 뭐 이런 거. 나걔 잘난 척하는 거꼴 보기 싫어. 이런 거. 혹은, 너무 긴데요? 좀더 쉬운 거 없습니까? Be sick of. 이렇게 쓰셔도 돼요. I'm sick of it. 나 그거 지겨워. 뭐 이런 거. 이런 느낌이에요. Tedious. 이런 건데, 이거는 이제 어휘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. 이 tedious는 챙겨주시고, 이게 다 지겨운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, 자, 랜디가 왜 이렇게 직장에 진절이 나야지? 왜 이렇게 지겨워하지? 이런 거예요, 상황이. A. He didn't complain until after he left. He didn't complain until after he left. 그러니까 일단은 complain 하지 않았다. 여기까지 보고서 이제 A는 답 아닌 거 확실하죠? 그다음에 B. That's why he's looking for another one. 자, that's why he's looking for another one. 그래서 얘가 another one. 지금 또 다른 걸 지금 찾고 있대요. 적절한 대답 아니죠? 이거는 B번은 그죠? 그냥 직장에 진절이 나는데 왜 그래? 그래서 걔가 다른 직장 찾고 있어. 진절에 난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B번은 답이 아닙니다. C. He feels overworked and underpaid. He feels overworked. 자, 일을 하는데 오버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? 지금 그 업무가 넘쳐나는 거고요. 그리고 페이드인데 언더페이드예요. 결국 언더페이드는 뭡니까? 보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. 언더, 아래니까. 그 10번 적절하네요. 일은 많고 돈은 못 받아요.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주 7일 일하고 한 달에 뭐 90만 원 받아.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시기한 거지. 뭐 이런 식. 그 D번은 어떻습니까? D. I thought you were satisfied with your job. 야, 이건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? 그거 버리면 되겠네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8번 다음 뭘로? 10번으로 갈수 있었어요.